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돌곰TV. 안녕하세요, 돌곰돌곰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찬또배기 이찬원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찬원씨가 나훈아처럼 되고 싶다라고 밝히며 깊은 존경심을 드러냈습니다. 이찬원씨는 미스터트롯 인생곡 미션에서 나훈아님의 18세 순위로 마스터 점수 1위를 차지한 바 있는데요. 이찬원씨는 김희재씨와 함께 진행하는 플레이리스트에서 나훈아님의 18세 순위를 소개하며 트로트를 어떻게 하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나훈아 선생님처럼 하고 싶다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70세를 훌쩍 넘기신 연세에도 어쩜 이렇게 멋지게 노래를 하실 수 있으신지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다. 노래하시는 모습 열심히 본받고 배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찬원씨가 미스터트롯 결승전 곡으로 18세 순위를 선곡했을 당시 코로나19로 이찬원씨의 고향인 대구가 직격탄을 맞아 가족들도 아쉽지만 이찬원씨의 무대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이찬원씨는 부모님 고향분들이 힘들어하셔서 못 오셨다. 방송을 통해 아들 모습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밝히며 싱그러운 봄 느낌이 물씬 나는 활기차고 밝은 노래로 위로를 전했습니다. 이찬원 씨의 노래에 심사위원 장윤정 씨는 모든 가수가 슬픔을 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기쁨을 주는 가수도 필요하다. 그 분야에선 최고다 라며 이찬원 씨에게 극찬을 보낸 바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찬원씨가 뽕숭아학당을 통해 풍폭발 무대를 선보입니다. 오늘 17일 방송되는 뽕숭아학당 인생학교 43회에서는 의문의 방으로 끌려간 이찬원씨, 임영웅씨, 영탁씨, 장민호씨, 김희재씨, 황윤성씨 등 트롯맨들이 긴장감 넘치는 학교 탈출 추리게임을 통해 짜릿한 재미를 선사하는데요. 뽕숭아표 스릴 만점 방탈출을 향한 트롯맨들의 기상천외 웃음 행진과 댄스, 야식, 노래가 총집합한 역대급 빅재미가 기대감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녹화에서 이찬원씨, 임영웅씨, 영탁씨는 음악의 방을 통해 자신들을 미스터트롯, 진선미를 만들었던 명곡들을 서로 바꿔 부르는 단독 공개 특별 무대를 펼치는데요. 이찬원씨는 영탁씨의 막걸리 한 잔을 불러 청국장 보이스로 모두를 취하게 만들었다는 후문이 방송을 기대케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찬원씨, 임영웅씨, 영탁씨가 흥 넘치게 부르는 둥지 무대가 최초로 공개되며 신명나는 흥을 전했습니다. 이어 이찬원씨를 포함한 6명의 트롯맨들은 댄스의 방과 음악의 방 수업에서 밀가루 풍선 하나에 혼비백산된 모습으로 웃음을 안기기도 했는데요. 그런가 하면 6명의 트롯맨들은 미션 돌입을 앞두고 가장 먼저 추리의 방으로 끌려간 후 우당탕탕 소리와 함께 요란한 긴장감 속에 예측 불가 추리를 시작했습니다. 각 교실의 미션을 끝내야 다음 교실로 이동할 수 있는 미션인 만큼 트롯맨들은 그 어느 때보다 꼼꼼한 관찰력과 예리한 추리력을 총동원해 단서를 찾아 나섰습니다. 반면 단서를 찾는 족족 꽝을 획득해 똥손으로 불린 멤버도 발생해 큰 웃음을 안겼는데요. 과연 이 멤버가 이찬원씨일지 아님 다른 트롯맨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각 방에서 극강의 미션을 수행한 트롯맨들이 방 탈출 왕초보를 벗어나 무사히 학교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었습니다. 제작진은 어디서도 볼 수 없을 임영웅, 영탁, 이찬원의 단독 무대들이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며 더불어 6명의 트롯맨들의 케미가 돋보이는 학교 탈출 특집에서는 예측 불가한 미션들을 해결해가는 트롯맨들의 모습을 통해 한바탕 시원한 웃음을 터뜨려보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찬원씨가 출연하는 뽕숭아학당은 오늘 밤 10시에 방송되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찬원씨가 동료 트롯맨들과 사진을 통해 훈훈한 비주얼을 뽐냈습니다. 앞서 신인서씨는 지난 16일 SNS에 신또배기, 찬또배기, 무대 위에선 나보다 더 형 같은 찬또 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에는 이찬원씨와 신인선씨가 다정하게 서서 V자를 그리며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화사한 남색 슈트를 입고 있는 신인선씨와 환한 아이보리색 니트를 입고 있는 이찬원씨의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찬원씨와 신인선씨의 사진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너무 귀엽다, 너무 잘 어울린다, 두 사람 다 멋지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찬원씨는 GTZ 황윤성씨와도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황윤성씨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성덕 모두 너무 영광스럽고 행복한 촬영이었어요 라는 글과 함께 두 장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게재된 사진에는 황윤성씨와 함께 사진을 찍은 이찬원씨의 모습도 담겨있었는데요. 이찬원씨는 최근 뽕숭아학당에서 함께한 김종국씨, 황윤성씨와 함께 엄지척 포즈를 취하며 설레는 훈훈한 비주얼을 뽐냈습니다. 자, 이어서 댓글 이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혜은님의 댓글입니다. 히또의 플레이리스트도 재미나게 잘 보고 있습니다. 두 분 날로날로 미모도 일취월장하고 예능감도 무르익어 보기 좋습니다. 선우님, 희재님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아, 저도 플레이리스트
가면 갈수록 너무 재밌어서 꼭 챙겨보고 있는 프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어서 김옥태님의 댓글입니다. 별곰님, 찬원씨 소식 감사합니다. 소식 뜰 때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별곰님 목소리가 달라진 것 같네요. 마이크 때문일까요? 예전의 목소리가 아니어서 조금 낯설게 느껴져요. 저만 그럴까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마이크 문제는 아니고 원래 진행하시던 별곰님이 당분간 자리를 비우셔서 대신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미스터트롯의 팬이고 이찬원씨 또한 팬이기 때문에 별곰님 못지않게 열심히 좋은 소식 많이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은 낯설게 느끼시더라도 조금만 양해해주시고 좋게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영부님의 댓글입니다. 돌곰님 감사합니다. 울찬원님 1주년 축하해요. 울찬원님 우리 곁에서 오래오래 함께하면 정말 좋아요. 울찬원님 응원할게요 하트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댓글 남겨주신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화제가 되었던 찬또배기 이찬원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